저는 프렌치 레스토랑 물랑의 오너 셰프 윤예랑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후추통을 불어로 물랑 아빠브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예전에 레스토랑 오픈하기 전에 프랑스 돌아다니면서 사모으는 좀 취미가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은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름을 물랑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책, 요리책을 통해서 요리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은 지금 셰프 지망생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면 그랑라루즈 요리 백과입니다. 이 책이 국내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많은 양을 다독을 하기보다는 저는 좋은 책을 몇 년 뒤에 다시 펼쳐봤을 때 예전에 봤을 때랑은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올 때 나의 시야가 달라졌구나라는 게 체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공부를 했고 또 프랑스에서는 현지에서 먹으러 다니면서 미식 경험을 하는 목적으로 갔었고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력이나 경험은 없습니다. 사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당연히 해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여러 그런 경력들과 스펙을 쌓고 돌아와서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질에 추측하시기도 하고 워낙 그렇게 오랜 경험하신 셰프님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저는 좀 어린 나이에 일찍 물랑을 오픈을 하게 됐고 한 자리에서 조금 있으면 10년 가까이 오너십으로 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요리는 프렌치 코스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랍스터 요리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주산 과일이 들어갔습니다. 제주산 과일을 곁들인 랍스터 요리를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제주에서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어려웠었던 열대 과일류를 재배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요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청귤, 애플망고, 패션프루츠를 사용을 했는데요. 새콤달콤하면서도 감칠맛과 고소함이 같이 담겨있는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앙추레로 준비를 해봤고요. 또 곁에 랍스터 육수, 껍질 육수 브이용을 베이스로 해서 코코넛 밀크를 넣고 거품을 낸 랍스터 코코넛 폼이 올라가는데요. 이 코코넛 풍미와 뜨거운 제주의 여름 과일들을 함께 매칭을 했을 때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주 과일 샤트니를 곁들인 랍스터 요리에 곁들여드린 와인은 세븐컬러즈 싱글비니아드 레드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칠레산이고요. 이름처럼 정말 일곱 빛깔 무지개 같은 복합적인 아로마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와인이고요. 오크 숙성을 통해서 나오는 묵직한 부분과 베리류의 과실미,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체리, 자두, 블랙커런트 같은 향들이 과실미가 강조된 와인이어서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매칭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처음에 요리를 시작할 때 마음가짐과 요리를 향한 열정을 잊지 않고 그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끈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나에게 셰프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게 완성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어떤 수련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제가 원하는 셰프상에 가까워지려고 하루하루 수련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